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회나 바디 프로필 전에 수분 및 나트륨 조절 테크닉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정한 피크위크 전략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버전에서 최신 논문을 참고해서 약간 수정을 했고요. 다운로드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없이 값만 입력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시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자부합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런 복잡한 과학 이야기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거. 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번 공들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로그램 수정 시 참고한 논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보디빌더의 피크위크 전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분 및 전해질 관련 내용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분 조절이 필요 없다는 선수들도 많던데 과연 수분 조절, 나트륨 조절이 필요한가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몸이 드라이해 보이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이론적인 베이스도 충분해 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체액은 세포 내액, 세포 외액으로 구성됩니다. 세포 외액은 보디빌딩 관점에서 그냥 피하 수분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세포의 세포 내액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고 세포 외액은 줄어들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근육은 빵빵해지고 스킨은 드라이해 보입니다. 아, 여기서 보시다시피 피하 지방은 거의 없어야 수분 조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수분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칼륨, 글리코겐, 크레아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대부분 세포 외에 존재합니다. 반면 칼륨, 글리코겐, 크레아틴은 대부분 세포 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수분이 분포하게 됩니다. 삼투 현상 때문에 세포 안팎의 농도는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 밖에 나트륨이 늘어나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라면을 먹고 자면 몸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내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리코겐의 초과 회복. 두 번째, 크레아틴 로딩. 탄수화물 로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밴딩 후 로딩을 하게 되면 근세포 내의 글리코겐은 초과 회복됩니다. 글리코겐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과 칼륨이 필요합니다. 또 글리코겐의 재료인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탄수화물 로딩 시에 물, 칼륨, 나트륨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프로그램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 뒀습니다. 크레아틴은 대부분 근육 내에 물과 함께 저장됩니다. 근육이 빵빵해지는 것을 돕기 때문에 대회 전에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문에서도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운동을 중단할 경우 크레아틴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끊을 때 같이 중단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크위크에 크레아틴 로딩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지 용량이 하루 3g 정도인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을 매일 드셔야 로딩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마저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설사나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 로딩을 하시려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복용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하 수분을 빼서 드라이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스킬들이 존재하고 이론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문과 제 입장은 일맥상통합니다. 수분과 나트륨 제한은 로딩이 끝난 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 일찍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상성의 템포럴 래그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 탄수화물 로딩 시에 최소 5에서 6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틀 정도 로딩을 하니까 몸은 과수분 상태입니다. 오줌을 많이 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 수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회 하루 전에 수분을 끊습니다. 낮아졌던 항이뇨 호르몬 수치는 하루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항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1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분을 끊었는데도 오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단수를 3일씩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수분을 어떻게든 잡아두려는 모드로 변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울 뿐이고 건강에 악영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및 휴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로딩 끝난 후에 운동을 쉬셔야 합니다. 글리코겐의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글리코겐 소모는 근육 볼륨의 손실입니다. 또 세포 내 글리코겐이 많이 저장돼 있을수록 단수 시 세포 내액보다 세포 외액에서 수분 소실 비율이 큽니다. 저희가 원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대회 전날 가능하면 이른 시간부터 누워서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했는데 한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및 크레아틴 로딩은 효과가 확실합니다. 꼭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로딩 시 충분한 수분, 나트륨, 칼륨을 섭취해 주셔야 로딩이 잘 됩니다. 세 번째, 수분, 나트륨 제한은 대회 하루 전날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로딩이 끝난 후에는 운동을 꼭 쉬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